한 번? 그러면 몇번 얘기하면 복습할 건지 얘기 좀 해달라니까. 네가 정해서 이따 얘기해줘. 자, 35쪽입니다. 문제풀이. 자, 이거의 제목이 뭐였더라? 엄마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이 똥강아지들아. 자,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거의 제목이 뭐? 형용사와 뭐래? 비교야? 형용사와 부사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여긴 어디 난 누구는 알아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라고 얘기했던 그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고요. 이 문제는 맨날 나와요. 그래서 송모 생각은? 3번이다? 오케이. 나는 반댈세 있습니까? 동원이는? 난 반댈세? 찬성일세? 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맨날 나오는 문제라고 했던 거죠. 자, 보면 자, 뒤쪽을 다 보면 slowly, busily, lovely, kindly, carefully로 전부 다 li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low, 느린이죠. slowly, 느리게죠.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이 형용사 어떤 시라면 형용사 어떤 시에 ly를 붙이면 어찌 시 부사가 될 수 있죠. 느리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usy 어떤 바쁜 busily 어찌 바쁘게. 그 다음에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He says kindly 그건 친절하게 말한다. Careful 어떤 조심스러운. Carefully 어찌 조심스럽게. 하지만 love는 동사로 동사거나 명사이지 형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로선 사랑, 동사로선 사랑하다. 그러니까 lovely의 뜻은 사랑스러운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C 구분,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품사 구분에 대한 얘기였다. 그렇습니까? 뭐 명사니, 동사니, 형용사니 이런 것들. 아이고, 지우. 마른, 식은땀이 쫄쫄쫄쫄 나네. 많이 아픈가 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그래서 2번 성모 의견 아까 물어봤나? 네. 그럼 2번 민준이 의견은? 3번이다? 오케이. 난 반댈세? 어? 지훈은? 4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걸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속에 넣는지 봅시다. Do you need much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는 뭔가 많은 뭔가를 필요로 하냐고 묻는 것 같죠. 아, 뭔가 뭐 이건 의견이고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 너도 3번을 했다. 아, 3번에 4번을 했다. 잘못 봤다 문제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과의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였고 머치를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웠냐? 양 형용사라면서 배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에 대한 얘기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단수형이 와야 되니까 much milk, water하고 똑같죠. much food. 자, food 같은 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니네 시험 범위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참 아 니들 오가 시작해야 된다 아는 거 알죠? 클래스 카드에 그렇죠. 너도 오가 넣어놨어. 밤새 어제 새벽에 열심히 작업해서 그럼 있으면 6과도 올릴 거야. 됐습니까? 5과 6과 이번 시험 범위겠지. 참 그리고 니네 교재는 뭐 특별과 스페셜 레슨이라고 있는데 그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나한테 꼭 얘기해. 일단 스페셜 레슨 있지. 특별과 니네 교재에 스페셜 레슨 있는 건 알아 몰라? 몰라요. 너 말고 니네 교재하고 다르잖아. 뭐? 알아 몰라? 야, 1학기 때 교과서에 있는데 진도 안 나간 부분 있어 없어? 어우. 어? 남의 공부 아니야? 남의 공부 네가 대신 해주는 거야? 영어만 대충 합니까? 네.
아, 그렇구나. 왜 영어만 대충대충 해요? 아,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스페셜 레슨. 레슨 5, 레슨 6는 당연히 할 거고, 스페셜 레슨 수업 진도 들어가거나 수업하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much pencils는 안 되겠죠. 나머지 뭐 water, money. 자, food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food는 문장 속에서 어떨 때는 food로 써야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로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긴 녀석 만나면 왜 여기는 food라고 써야 되는지 뭐 말씀드릴게요. 니네 오과에 보면 가격 얼마인지 묻고 답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헐. 오가 하고 있어? 오가가 뭐지? 가격 얼마인지 묻고 답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투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 했어 안 했어? 그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야? 하다시 앞에 투가 붙었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 되는 것만 배우고 있어. 뭐뭐 하는 것, 될 때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니들도 마찬가지 이번 중간고사 범위야, 투 부정사. 알겠습니까? 예, 니네 교재도 똑같이. 자,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지우 의견은 4번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His sister is 일단 뭐 cute 된다니까 한번 놓고 해보면 His sister 소유격 써야 되는 거고, 이걸 안 만기로봤자 하면 얘 쳐다보고 뭐 이러지 마세요. 얘 성별 바꾸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a cute girl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얘는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형용사가 하는 일이 1번 일하고 2번 일이 있죠. 그 중에서 뭘 시켜야 되는 거야? 뭐? 몇 번? 1번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수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씨가 와야 되지 어찌 씨가 와서는 안 되겠고요.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His sister is a kind gir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만약에 선생님처럼 성격 나쁜 사람이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떻게도 낼 수 있냐?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해놓고 6번에다가 이걸 써놓을 거야. honest, 정직한이죠. 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는데 없죠. 그렇죠? 오케이. 있는데 없단 얘기는 honest girl은 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 넣으려면 얘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 on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처럼 성격 나쁜 사람은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냐? 방금 확인한 건 뭐냐? 이 자리가 형용사 들어가야 될 자리란 거 아냐? 라는 거 하고, 오케이. 어애플이다, 언애플이다? 언애플이다. 알고 있냐?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없다. 됐습니까? honestly는 못 들어가겠죠. honestly의 뜻은 뭐겠어요? 정직하게니까. 못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소화시키는 표정이네요. 자, 이번에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의견은? 성모 의견은? 2번이다. 난 반댈세? 4번이요. 4번입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쭉 봤어. 슬쩍. Mr. Jones. 뭐 다들 뭐 다 선생님하고 맞춰서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은 Mr. Jones threw them away. 2번은 Why don't you try on it? 3번은 Angela took her gloves off. 4번은 Tony put it down on the chair. 5번은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그쵸? 자, 여기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데? 이 문제의 제목은 뭐다? 그렇죠.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겠다? 2번이죠. 됐습니까? 자, 이게 틀렸죠?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Why don't you try it on? 오케이. 자, 지금 보면 문장의 버전이 하나만 가능한 선택지도 있고 문장의 버전이 두 가지가 가능한 선택지도 있죠?
지금 구분하세요. 물어볼 거니까 누가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가? 선택지 1번과 5번 중에서 2번까지 포함해서 바르게 고쳐놨으니까 중에서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 거. 자, 그러면 Mr. Jones threw away them.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얘는 버전 하나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it on? 버전 하나죠. 그 다음에 Angela took off her gloves 되죠. 버전 두 개.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Angela took them off 밖에 안 되죠. Angela took them off. 그 다음에 얘가 버전 하나죠. 안만 길어봤자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turned the computer on 되죠. 버전 두 개. 그러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이에 낀가 나도 되고 끝에 보내도 되는데 인칭 대명사 뭐 말이 어렵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사이에 낀가 나야 된다. 이유는 try on it 해보세요. try on it, try it on. 이건 좀 어려운가? try it on. 오케이, 연습은 좀 필요한데 try i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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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연습만 되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Try it on. Try it on. Try it on. 자, 이런 식으로 Try it on.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이 발음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이 왔어.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는 거야. try, 그러니까 try it on.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어쨌든 이게 훨씬 편하다. 연습만 되면. 오케이. 5번. 자, often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묶고 있어요. 딱 봐도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 의 위치에 대한 얘기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구 자리? 낮 들어갈 자리. 또는 학교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조비디 일반화였습니까? 그럼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도훈이 생각은 몇 번? 1번이다. 만약에 할머니께서 안 들으시면 뭐라고 해요? My grandmother doesn't listen to K-pop in her free time이 될 테니까 doesn't listen 하는 자리에 doesn't 들어간 자리에 똑같이 often을 집어넣으면 뜻은 달라지죠. doesn't listen 하면 듣지 않는다인데 My grandmother often listens 하면 누가다? 할매가 자주 듣는대죠. 얘는 뭐 listen to까지 해야 되겠네. 자주 듣는다. What? K-pop? When? In a free time. In a free time의 뜻은? 자유시간에. 그렇죠. 자유시간에. 다른 할 일 없는 한가한 시간에 하면 되겠죠. 할머니께서는 K-pop을 들으셔. 자주 들으셔. 한가한 시간에. 자, 할머니께서 한가한 시간에 K-pop 음악을 자주 들으시니까, My grandmother's is my grandmother's 취미 is 여기다 쓸 말은 이렇게 하면 이 두 문장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그쵸? 나의 할머니께서 자유 시간 한가한 시간에 K-pop을 자주 들으시면 나의 할머니의 my grandmother's 취미 is K-pop 듣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other's hobby is 그렇지 to listen to K-p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그래서 what is your grandmother's hobby? What is your grandmother's hobby? Oh, she often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됐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묻고 답하기였냐? 취미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아마 대화에서 배웠을걸? 니네 교과서에? 아, 저 눈 동그래지고 처음 듣는다는 표정 봐봐, 저거.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밑줄 제목으로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쳤어라. 그럼 민준이 여기는 lately를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late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는 아닐세.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자, 이게 lately가 될 거냐? 물론 뭐 어떤 문장에 lately가 필요한 문장도 있겠지.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에 뭐 이런 거 하자. 여기 lately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 자리에 late가 맞냐, lately가 맞냐 하면 이런 표현에서는 그쵸. 여기에 late가 오면 이때는 또 틀리겠지, 그치? 그쵸? 자, 보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따져봤을 때 그 의미에 맞는 녀석을 써야 되겠죠. 누가다? My got up. How? Late. When?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마이크 일어났네. 그쵸? 최근에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쵸?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스쿨버스를 놓쳤다. 됐습니까? 자, 예, 그래서 지우고 뭐 써도 되게.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고 Because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he missed the school bus.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Because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쉼표, he missed the school bus. 그러면 because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did he miss the school bus? 왜 놓쳤는데?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이 왔죠. Mike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because 뒤에 Mike가 늦게 일어났다가 와있죠. Mike가 늦게 일어난 건 결과야, 원인이야. 원인이죠.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원인이고요. 자, 다시 so로 되돌려서 so 뒤에는 뭐가 온다? 됐습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야. 자, 야,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so는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so 지우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because he missed the school bus. 이 자리에다 so를 지고 이 자리에다 because를 넣어요.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다 because 넣고 해석해볼까? Mike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가 스쿨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 거야.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스쿨버스 놓친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Because 하고 so는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어. 아, because Mike가. 그런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because 뒤에 원인, so 뒤에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 자리에 so를 지고 because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나저나 이 자리에 late가 오면 왜 안 될까?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는 만화책을 읽는 중이래지. 그렇죠? 얘를 넣으면 늦게 읽는 중이다가 되고 얘를 넣으면 최근에 읽는 중이래지. 그렇죠? 자,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언제 무슨 형이야? 현재 진행형인데 이거는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와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최근에 요즘 만화책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늦게 만화책 읽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최근에 만화책 읽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뭐 lately 써있으면 late로 고치면 다 맞더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late가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는 거고 lately가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된다? 문장의 의미, 다시 말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이 자리에 늦게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늦은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최근에가 들어가야 돼야 될 자리인지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7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우 의견은 4번인 것 같고 나는 반댈세 5번인 것 같다. 4번은 다른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4번입니까? 다수결로 4번하고 지나갈까요? 자, 두 문제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cake?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지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건데 딱 봐도 여기까지 무슨 뜻이지? 그렇죠? 너는 좋아하니? 맞죠? 그렇죠? 아니라 했죠? 됐습니까? 너는 얘 뭐하고 like하고 아무 관계 없이 무슨 뜻이다 이거? Do you want란 뜻이죠. 너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have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 어울려? 그렇죠. 먹단데 앞에 붙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너는 케이크 좀 먹고 싶냐고 묻는 거죠. 너 케이크 먹기를 원하냐? 봤더니 너 케이크 먹기를 원하냐 했으니까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 우리 집에 줄 건 케이크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쭉쭉쭉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isn't 무슨 무슨 cheese in the kitchen 했어. 그쵸?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약간의 치즈가 없다. 치즈가 전혀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어디에? 부엌에 치즈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약간의 치즈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isn't any cheese겠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좁혀가면 되겠죠.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예. 됐습니까? 그래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가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지나가. 이 some은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이죠. 원래 묻는 문장에서는 any를 쓰는 것이 맞죠. 하지만 권유기 때문에 썸을 쓴 거고요. 여기는 not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죠 이건. 그러면서 요렇게 해서 뭔 짓을 할 수 있죠? 오케이.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no가 되니까 똑같은 표현.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자, much도 뭐 문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much cake도 문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의 냄새가 확 난다? 됐습니까?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어. 케이크 좀 먹을래? 예, 권유하면서 케이크 많이 먹을래? 이래요. 케이크 좀 먹어볼래? 이럽니까? 좀 먹어볼래? 이러지. 케이크 많이 먹을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않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8번입니다. 자, 이번엔 대놓고. 자, 뭐라 했냐. 밑줄 친 부사의 쓰임이 나머지 날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럼 여기서 이까지 딱 읽고 나서 우리가 선택지를 볼 건데 안심해야 될 거 하나는 있어. 뭐는 안심해도 되냐? 여기 밑줄 친 게 전부 다 부사다. 그렇죠? 밑줄 친 거 중에 형용사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다 부사인데 이 말이야. 전부 다 부사를 밑줄 쳐놨는데 그 중에 쓰임이 다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그렇지. 바른 접근이죠. 부사가 하는 일이 뭐 일단은 뭐 A 방법 구분이 있고 B 방법 구분이 있는데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셋 중에 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누가다? 1번 누가다? Take and swi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그 어떻게 수 how can they swim? They can swim well.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은 how에 대한 대답이란 정보를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방법으로 구분해 보고요. 그 다음 요 방법으로 하면 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말 해석으로 어울리는 거 찾는 거죠. 잘 그들이야, 잘 수용하다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정보 A 방법으로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이고 B 방법으로 했더니 얘는 뭐다? 어찌? 하다. 그들은 수영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Edward studies hard. 됐습니까? 그래서 Edward라는 사람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자. 열심히 공부한대죠? 됐습니까?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엔 How does Edward stud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에드워드야? 열심히 공부하다야? 열심히 공부하다. 오케이. 이거 정식 용어로 하면 동사, 그렇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또는 부사, 아 뭐야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쓴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다? I closed what? The door. How? Softly. 내가 닫았대죠. 문을 부드럽게 닫았대죠. 큰 소리 날까봐. 그렇죠. 밤에 몰래 엄마 몰래 거실에 나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닫았었니? 부드럽게 닫았다. 부드럽게 닫았다. 부드럽게 그 문? 부드럽게 닫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omes home early. 누가다? She comes. Where? Home. When? Early. 그녀가 일찍 집에 온대죠. 됐습니까? 여기 현재 시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녀에 대한 사실이죠. 그녀는 일찍 집에 와요. 그래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일찍 그녀 일찍 온다. 일찍 집에 일찍 오다죠. 그래서 또 어찌 하다. 5번 아닐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누가다? We feel really happy today. 됐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기분이 든대죠. 오늘은. 그쵸? 그래서 얘는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하고 있죠? 정식 용어로 하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인 거죠. 어찌 어떤 기분 든다? 진짜 행복한 기분이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여줬어요. 됐습니까? 막막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한 것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푸는 거는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엉뚱한 길로 접어들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매니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성모 의견은? 2번이다. 난 반댈세? 다동이. 그럼 매니 일단 넣어 볼까? 1번 돌 텐데 했으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구미에서 라면 캠핑 축제 했는데 가봤어요? 이게 뭐예요? 라면 캠핑 축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지훈은 있는 건 알았지? 그것도 몰랐어. 웬일이야? 요즘 캠핑 잘 안 가? 여름에는 그래 물론 잘 안 가지. 이제 슬슬 시작할 때 안 됐나? 재밌겠던데. 자 그래서 예 끊을게 하면 How many caps do you have? 겠죠. 모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any books처럼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Mr. Smith doesn't have much time, doesn't have any time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뜻은 달라지겠지만 됐습니까? Smith 씨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일 때는 doesn't have much time, 시간이 하나도 없으면 doesn't have any time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many는 못 들어갑니다. 타임이 자 무조건 타임이 있다고 해서 매니가 못 들어간 거 아니라 했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스미스 씨가 시간이 많지 않다지 횟수가 많지 않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얘가 시간이란 뜻일 때는 횟수가 없다.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 내가 볼 수 있대죠. 뭘 볼 수 있답니까? 많은 자동차들을 어디에서
그렇죠. 하이웨이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고속도로, 높은 도로, 뭐 고가도로인가 뭐 이러지 마시고요. 고속도로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앞제비씨 on을 붙여놨습니다. 어디에? 고속도로에 많은 차를 볼 수가 있어. 오케이. 4번 누가다? Amy invited whom? 누구를? Many people. Where? To her house. 그래서 invite 뭐하다? 초대하다. Amy가 초대했다. 누구 초대했는데? 네, 많은 분들. 어디에 초대했는데? 어디에 하려니까 이거 붙여놨죠. 됐습니까? People. 어? 선생님 여기 people's 아닌데요? 야 이놈아. People은 뭐의 복수형이다? Person의 복수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Many children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니까. 그러면 there aren't many shops. 상점이 많지 않다. In this village. 어디에? 이 마을에는. 이 마을에 가게가 별로 없네요. 많지 않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제를 정리하면 many books, much money. 이거 구분할 줄 아냐? 됐습니까? 그 다음 10번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도원이 의견은 멋지다. 난 반댈세. 오우 그러면 셋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셋이 너희들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건가요? 내가 생각한 게 뭔데? N이다. 오케이. 자, 도훈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밑줄 끈 것만 읽어봐. 여러분들 지금 세계 최초 머치 북스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 최초죠, 머치 북스. 그쵸? 무슨 머치야 머치. 여기에는 머치가 들어갈 수 없죠. problem 뜻이 뭐야? 골칫거리, 문제, 셀 수 있죠. Are there many problems with you?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너 골칫거리 많냐?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Are there many problems with you?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여긴 N이죠.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너 골칫거리 있냐? 됐습니까? 권유하는 거죠. 제발 골칫거리 있으라고. 골칫거리 있으라고 권유하는 거죠, 지금. 골칫거리 좀 있어라 하면서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하는 거죠. 아니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데 이게 아닌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칫거리 있어라 라고 권유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예외적으로 물음표일 때도 썸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야,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뭐 한 가지라도 있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n't any books. Not any.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 됐습니까? 책이 탁자 위에, 식탁 위에 한 권도 없답니다. any가 들어가야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위치가 어색한 거를 했는데, 뭐, 이거 딱 이런 얘기 묻는 순간, 밑에 선택지 안 봐도 밑줄 끄인 것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만 같아. 그렇죠? never,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hardly, rarely, seldom. 전부 다 뭐, 빈도부사 위치죠. 1번 I can never find my dictionary. 뭐 이 뜻은 알 거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3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annot find my dictionary 맞고요. 됐습니까? 조 뒤죠. 조 뒤. 그쵸? 조 뒤 맞죠. 조 뒤. 비 뒤고. 그쵸? 조 뒤 비 뒤죠. 일 앞이죠. 일 앞. 일 왕이 아니고 일 앞이죠. 그 다음에 Bob always tells me funny storie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2번인데 그 중에 더즈죠. 그렇죠. 그럼 1 앞이죠. 됐습니까? 여기 not 넣으면 밥.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밥. Doesn't tell me funny stories. 맞죠? 너무 빠른가요? 뭐라고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Tell me funny stories. 아, 얘도 맞죠. 1 앞이죠. 1 앞. Jerry usually goes to bed at 11 o'clock.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또 1 앞이죠. 됐습니까? 여기다 not 넣으면 Jerry doesn't go to bed at 11 o'clock. 그다음 My father sometimes cleans the hous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고 앞에 와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My father doesn't clean the house일 테니까. 그 다음에 Sue and I often were late for a class.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있죠? 네. be 뒤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a class. 됐습니까? 여기에 was가 왜 못 오는지 누가 얘기해 줄래요? 예, 네, 왜요? 그렇죠. We were, they were, you were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as가 오면 이거 중1들한테 많이 냅니다. Sue and I was 이런 식으로 Sue and I was often late for class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 1번인데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있어서 틀리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지우 생각할 때 몇 번? 몇 번? 2번? 난 반대세 3번 3번이다. 오케이. 또 다른 의견입니까 혹시? 3번입니까? 네. He has a littl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어린 물을 갖고 있죠? He has a little sister. He has a little sister. 그녀는 여동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어린 여동생이 있다란 뜻이죠. 여기에 little의 뜻은 뭐야? 작은 어린이란 뜻이고 여기에 little의 뜻은 뭐예요? 약간의 이란 뜻이라 해서 내가 little 얘기할 little 설명할 때 지금부터 설명하는 little은 little boy, little girl 할 때 little이 아니라고 했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얘 표정은 사막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마일, 얘기했어. 스마일. 그렇죠. 아,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book? Money. A little money 밖에 안 된다 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이것도 새로 다 갖춰야 돼? 어? A little은 개수가 약간 있는이었어. 양이 약간 있는이었어. 양이 약간 있는이었죠. 이제 와서 얘야. 그러니까 A little money처럼 썼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동글베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ate some cake. 오케이. 그녀가 먹었네요. 뭘 먹었어요? 약간의 케이크를 먹었네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였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얘겠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죠? 네. 그러면 지금은 some cake는 some books 같아? some money 같아? some money, some money 같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돼. 자, 얘가 혹시 얘 올 자리 아닌가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some이랑 n이랑 같이 배우죠.
왜 같이 배우죠? 뜻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some을 써야 할 때와 any를 써야 될 때가 다르다고. 이거 any 올 자리입니까? some이 와야 될 자리입니까? some이 와야 될 자리죠. 왜? 왜냐하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 최종 동글뱅이. I met much friend. 내가 뭘 만났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I met many friend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X.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buy a few pens. 뜻은 우리는 살 것이다. 약간의 펜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어, 없어졌어. We will buy few pens. 그렇죠. 뭐 표정은 그렇고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나는 살 것이다. 거의 없는. 그렇죠. 그건 영어스러운 뜻이고요. 자, 얘가 사라지는 순간 대신 이 안에 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not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느낌 살려서 다시 해석해봐. 그러니까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살 것이다. 거의 없는 패널인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거의 없는 패널 살 거야. 그래, 좀 우리말 쓸 게 좀 바꿔봐. 게다가 내가 힌트 줬어. not이 있는 느낌으로. 우리는 펜을 거의 사지 것이다. 우리 펜은 거의 안 살 거야. 종이나 다른 거 살 거야. 그게 not 들어있다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또 어 없는 few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나는 가르쳐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야. 너희들의 국어적 능력에 달려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많은 우유가 있다. 어디에? 그 잔 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답은 두 개죠. 모두 골라야 되죠. 자, 5번.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왜 틀렸어? 뭐라고? A lot of. 아, lots of 말고 뭘 써야만 하기 때문에 a lot of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lots of 대신에 a lot of를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잠깐만, 동의하... 아, 야, 누가... 내가 물... 에이, 김 빠져. 당연히 잔 속에 많은 우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There is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lots of를 도대체 a lot of로 왜 고칩니까? 둘이 똑같은데. There is a lot of milk in the glass. 많은 우유가 잔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there is 해야 됩니까? 오케이. 많은 우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넌 니들은 it하고 are하고 같이 쓰는 건. 선생님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야, 이거 틀렸잖아. 어? 아 참, 이건 맞죠. 이거 틀렸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어, 이게 맞는 거 가르쳐 줄 건데 그건 중3 2학기 때 할 거니까 아직은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어?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쓰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봐라. 됐습니까? 안방 그게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있다. 에이, 지우는 뭐 약 먹어도 별 효과가 없나 봐. 그렇죠. 나한테 무슨 눈으로 신호를 자꾸 보내는데. 알겠습니까? CEO 문제. 알겠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12번이 고난도구만. 뭐 모두 골라라 쓰지 않고 뭐 모두 골라야 되는 거.
13번 어쩌고 저쩌고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째로 오는 것은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원이 생각은 풀어봐야 되고 성모 생각은 4번. 4번이다. 난 반댈세. 오케이.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My sister put her skirt on. 두 번째 문장. My sister put it on.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이어동사라는 거 눈치챘죠? 오케이. A 문장하고 B 문장 중에서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My sister put on her skirt도 되죠. 됐습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 보이죠? 이 속에 두 들어있죠? 그쵸? did 들어있죠. 앞만 길어봤자 she인데 두 들어있을 리가 없죠. does 아니면 did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과거시제 표현입니다. 나의 누이가 치마를 입었다 라는 표현인데 얘는 두 가지 버전되고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mom picked up what? the dishes, how, slowly 어머니께서 접시들을 천천히 집어드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 dishes 안만 길어봤자 them 목적격이니까 they 아니고 them이고 하는 순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오라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m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Mom, pick them up slowly. 그것들을 천천히 집어드셨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14번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민준이 의견은? 1번이고 나는 반댈세. 3번 나왔고 또 4번 나왔고 난리 났네. 4번 나왔다. 난리가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왜 물었을까 해놓고 보기를 봤는데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Fast, nice, carefully, slowly, clearly. 뜻 써볼까요? 얘는 뜻을 두 개 써야 되겠죠? 나이스는 멋진, 좋은, 착한, 사람한테 쓰면 착한.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느리게. 오케이. 자, clear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clear water는 무슨 뜻이고 깨끗한 물이고 그 다음에 his lecture is clear라 했다 치자. 그의 수업 is clear라 했다 치자. 그때 clear의 뜻은 알아듣기 쉬운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내 말 알아듣겠냐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이 자주 뭐라 그러냐. Am I clear? 이릅니다. Am I clear? Am I clear? 예요. 원어민들이. 막 설명해놓고 Am I clear? 이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지 몸이 깨끗한지 묻고 있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clear의 뜻이 꼭 맑은, 투명한, 깨끗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clear의 뜻이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해하기 쉽게 라는 뜻도 되고 깨끗하게도 됩니다. 깔끔하게. 됐습니까? 자, 그럼 보면 어떤 어찌 어찌네. 됐습니까? 그럼 보자. 오케이. 누가다? Andrew speaks. 앤드루가 말한대죠. 그쵸? 그러면 여기 무슨 시자리야? 그쵸? 어찌 말한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ndrew speaks fast 하면 이 뜻으로 들어가서 Andrew가 빠르게 말한다가 되는 거고 Andrew speaks nicely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rew speaks carefully, 조심스럽게 말하고요, 느리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말한단 말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동글뱅이 개수 세리면 4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습니까?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틀린 사람 누구였더라? 예. 네. 왜 틀렸나요? 깨끗하게 말한다, 이상하다, 더럽게 말한다, 뭐 욕막하면 더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자, 그 다음. 아, 들어갈 수 없는 것에 개수를 셌다. 저런 놈이 진짜. 시험 잘 치고 와서 저렇게 시험 치는 애들이 꼭 보면, 아,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럽니다. 실수했지, 그래. 실수했어. 자, 그 다음. 칼질 안 하는 거죠, 딱 보자마자. 데크라드나 성모생각할 때 완성시켜서 읽어주세요. There we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Okay. 나는 반댈세. 없나요? Okay.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어디? 아니 우리말 칼질이나 항상 우리 영어에. Okay. 누가다? 학생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 주어를 앞만 길어봤자 늘 하고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될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영어죠. 그동안 자연스럽게 익혔을 텐데요. 앞만 길어봤자 they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ere가 잘 와있죠. they are의 과거형.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 만약에 여기에 칸이 하나, 둘, 셋이었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 칸이었다면 두 칸이 아니고 세 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here were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나 하겠죠? Some book, books, money. Okay. A few book, books, money. Okay. 자, 딱 한 대 때리시고요. 됐습니까? A few는 many 같다 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됐습니까? Okay. 의미적으로 약간의 몇몇의 할 때 some이나 some이나 a few, a little을 쓸 수 있는데 some은 some 뒤에 복수명사도 되고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명사의 양이 약간 있는 이란 표현도 되지만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몇 개 있다는 얘기고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약간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제는 뭐 말을 귀에 딱지 안 앉아요. 이 정도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16번 뭔가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러고 있네요. 골라서 원래 바르게 고쳐라까지 시켜야 되는데. 오케이. 지우 의견은? 3번? 오케이. 난 반댈세.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래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했더니 B가 I usually read some books at home, but last Sunday I went shopping.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얘를 틀리게 만든 문법은 바로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에 I usually read를 만들어야 되죠. I don't read니까 I usually read.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네가 어찌하니 보통 하니? 너 보통 뭐해? 이러고 있죠. 너 보통 뭐하니? 통째로 익혀놓으면 쓸모가 많겠죠. 너 보통 뭐하니?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너 What do you usually do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보통 뭐하냐? 됐습니까? 주말 활동 묻는 거죠. 그렇죠? 무슨 체크야 이거? 팩트 체크죠. 그래서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도 보면 자신이 보통 하는 일을 말할 때는 무슨 시제 표현이야?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난 주 일요일에는 예외적으로 딴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I usually read. 이 속에 뭐 들어있어? read 속에 뭐 들어있어요? 아따 힘들어 죽겠네. do 들어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죠. 난 보통 읽는다. a few books at home. 집에서 보통 책을 몇 권 읽어. 그러나 last Sun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인데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가 있어? did 들어가야겠죠. 이 자리에 I go shopp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usually read 해놓고 이거를 I go shopping. last Sunday I go shopping 이러면 막 신나게 잘 읽고 last Sunday I go shopping 이래놓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17번 민준이 의견은 몇 번이고 5번이고 난 반대일세. 다 동의하십니까? 2번이요. 예? 2번. 2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A가 하는 말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들 되셨죠? 그렇죠? A가 뭐래요?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Yes,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하길래 very easy가 아니고 very easily가 돼야 되는가? 묻고 있습니다. The math exam was not hard. 이러고 있죠. 그쵸? 그쵸? 요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The math exam was, 그렇죠, easy. 이 말이죠. 그쵸? 수학시험이 과거 시제에 어땠었다? 어렵지 않았었다. 이러고 있죠. 무슨 시절이야, 여기? 얘 쳐다보고 얘기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시 울따리죠.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도훈아, 너 틀렸으면 잘 설명 들어야지. 눈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응? 다 아는 얘기 할 거니까 뭐, 그래요? The math exam was easy, not difficult, not hard. 어렵지 않고 쉬웠어. 그랬더니 자기도 동의하죠. Yes 뒤에 생략된 말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yes I did죠. Yes it was죠. Yes 뒤에 생략된 말은. 그러니까 왜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was입니까? Yes it was not difficult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Yes it was easy. Yes it was not difficult. 해놓고 I answered. 내가 답을 했대죠. What? 모든 질문들에 모든 문제들이 하면 되겠네요. 내가 모든 문제들을 답했어. 그렇죠? 어찌 답했대요? 매우 쉽게. 됐습니까? 매우 쉬운 답했어요. 매우 쉽게 답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답을 했답니다. 여기 무슨 시가 필요한 자리? 어찌가 하는 일 세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다? 쉽게 답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도훈아, 난 네 자신 있어가지고 집에서 안 풀어본 줄 알았더니 뭐 다 틀리노? 응? 어때? 난 복습의 필요성이 자꾸 느껴지는데 네 의견은 어때? 자,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오죠.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쵸? 만약에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 마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아니면 뭐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로 칩시다. 그쵸?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4시간 동안 하고 싶어? 1시간 동안 하고 싶어? 아, 그래요? 쉬움쉬움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하루가 너는 이제 얼마지? 하루가 96시간이지 너는. 그쵸? 하루 96시간이라서 너는 4시간 또 쉬엄쉬엄. 그쵸? 쉬엄쉬엄 하다가 네가 시험 전날 뭐라 그런지 알아?
시험치는 전날 돼서 뭐라 그런지 알아? 아 이거 반도 못 봤는데 이럽니다. 그치? 어? 시험 그치? 시험 해봐. 그쵸? 시험 하다가 엄마가 이제 시험 잘 치라고 이제 문제집도 사주시고 그치? 선생님이 이제 시험 쳐갖고 내라 그러고 이런데 또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엄마가 야, 문제집 한번 들고 와봐라 야 이랬는데 그쵸? 한 3분의 2? 3분의 2가 하나도 안 풀려서 있어 그쵸? 그럼 엄마한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 저 졸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3분의 2나 안 풀었네 이러시겠죠 그쵸? 저는 하루가 96시간이니까요. 네? 놀래긴 뭐 놀래. 됐습니까? 헤이, 좀 자세해요. 중학생인데 벌써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시험 공부한다고 막 그런 애들 있어.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응, 일찍 자야지. 잠도 푹 자고. 그치, 민준아? 어? 아무리 늦어도 2시는 넘기지 마.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우 의견은? 4번? 어? 4번밖에 안 했어. 그쵸. 한글 덜 뗐구나. 그쵸? 오케이. 나는 반대일세? 몇 번? 4번하고 5번이다? 아, 4번하고 1번이다? 어, 난 반대일세. 너? 1번, 2번, 4번이다. 토니 의견은? 숙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자, 일단, 여기다 이렇게 막 온갖치를 다 해주고 싶다. 그쵸? 선생님이 얘를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막, 어우, 여기 중요한 거 막 이랬어. 왜 그러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오케이. 요렇게 잘리겠죠? 여기서 자른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되고 있어? 웨어에 대한 대답이 시작되고 있죠? 시장에! 이러고 있죠. 그리고 프레시 푸드가 뭐여? 그쵸? 오케이. 자, 얘한테 막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길어봤자 이시란 말이죠. 알맞은 거 고르라 했죠. 매니를 고른 건 당연히 틀렸죠. 매니 북스라 치자. 안 만길어봤자 뭐야? 데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라초. 돼,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라초 오브 북북스 머니. 라초 오브.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뭐 아직도 몰라. 라초 오브 북스, 라초 오브 머니. 라초 오브 북스의 뜻은 많은 책. 라초 오브 머니는 많은 돈. 됐습니까? 되죠. 라초 오브. 됐습니까? 얘가 들어가면 많은 신선한 음식이 있다. 됐습니까? 시장에 신선한 음식 많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ny.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왜 없죠? 왜 안 들어가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죠. 애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볼까요? There is some fresh food.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이제 그걸 한번 외쳐봐야죠. Some book books money. 그러면 얘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죠. Some money가 되는데 some fresh food가 안 되겠냐? 지금 여러분들은 북스, 내가 이걸 할 때 북스가 뭐를 대표하고 북이 뭘 대표하고 머니가 뭘 대표하는지를 아직도 구분 못하고 있어. 북스가 대표하는 건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렇죠? 북이 얘기하는 거는 대표하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머니가 대표하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싫단 말이야. 야, 매니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돼.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돼. 머리에서 다 튕겨 나가겠다. 어? 그래서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 few books, a little mone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re is a lot of fresh food. 돼야 안 돼? 될 리가 없죠. 왜 안 되죠? 넌 글러먹었어 이 새끼야 이거야? 야, 만약에 성모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면 25살, 뭐 4살 될 테니까 25살 돼갖고 회사에 갔어. 입사하겠다고. 그쵸? 근데 너는 안 돼! 우리 회사 못 와! 어?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이랬어. 그러면 이유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넌 글렀어야 그냥? 아, 스펠링이 틀렸다. 어, 뭐 당연히. 자, 스펠링이 틀리면 얘하고 그래. 어, 얘하고 얼라더브는 물론 그래. 스펠링이 틀리지. 그렇지. 얼라더브하고 얼라더브는 그래. 스펠링이 틀려. 스펠링이 틀리니까 모두 달라져. 그래, 뜻도 달라지겠지. 그럼 얘 무슨 뜻이라서 여기 못 들어간다. 이게 합리적인 설명 아닌가요? 아... a lot은 무슨 뜻이야? Thanks a lot. 많이 고맙다며. 어? 무슨 뜻이야 이거? 많이 무슨 씨야 이거? 어찌시죠? 여기는 어떤 씨 들어가야 될 자리에 네가 여기 왜 왔냐 이거죠. 어? 많이 신선한 음식이 있다. 뭐,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 그렇게 쓰기도 해. 많이 음식이 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음식이 있더라. 뭐 많이 음식이 있긴 뭐 많이 음식이 있어? 많은 음식이 있지. 어떤 시 올 자리에 어찌 시 안 된다. 됐나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 누구죠? 1, 4번 고른 사람. 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틀린 사람은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내가 뭘 공부는 내가 이거 틀려서 부끄럽다, 맞춰서 아 자랑스럽다가 아니고요. 어? 풀이하고 나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내가 뭘 몰랐지? 이거 생각하는 게 공부라 했습니다. 자,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이제 뭐 동그라미나 X 표시 다 돼 있지? 이 책에,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성모 의견 물어보죠. 5번입니까? 난 반댈세. 몇 번? 3번?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보겠습니다. 오케이. She doesn't need some help. 하고 싶은 얘기에 따라서 뭔가 있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니야. 문법과 수학 공식의 다른 점은, 자, 영어 문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적합한 규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 A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필요가 없대네요. 그렇죠? 그녀는 도움이 필요 없대요 이러고 있죠. 맞아서 틀렸어. So she doesn't need some help. 맞아서 틀렸어. 딱 봐도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까? 그렇죠. She doesn't need any help. She needs no help.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 이거 딱 하는 순간 얘는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써야 되고 반대로 not any 또는 묻는 문장에 any 다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자, 얘는 books 같아요? money 같아요? money 같죠? help의 뜻이 뭐니까? 도움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There are much children in the pool.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수영장에 애들 많다라는 얘기 하고 싶겠죠. 네. 그쵸? 마스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n the pool이죠. Many books 해야 되는데 much books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in the sky.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많은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맞았어? 틀렸어? OK.
자, 이거의 제목에 따라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거의 제목에 형용사가 부사니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니까 핏줄 쳐놨고요. 예, 수량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lots of하고 airplanes하고 잘 어울리고 됐습니까? 그러면 한 곱이 넘겼죠. 그 다음에 lots of airplanes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요렇게 연결해서 두 곱이 넘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서 they are flying 그것들이 날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 세 번째 곱이 넘겼고 in the sky 하늘에서 전치사 붙여서 where에 대한 대답 먼저 넘겼으니까 네 번째 곱이를 다 넘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 계속해서 will you have some drinks?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음료수 좀 마실 거니? 이 말이죠.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음료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커피나 차 달라고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예외적으로 권유의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ris has many pocket money. 하고 포켓 머니가 뭘 것 같아 그나저나? 어? 머니는 그러면? 비장료가? 포켓이 뭔데? 포켓 주머니 주머니가? 잔돈? 포켓 머니 어 내가 생각하면 잔돈일 것 같다? 또 주머니 복주머니일 것 같다 어 그 다음에 또 잔돈일 것 같다 뭐라고? 지갑. 아무 생각 없다 지갑 아닌데 그래서 뭐다? 오케이 그럼 포켓몬스터는 용 괴물인가? 포켓 마니 용돈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포켓머니의 뜻이 뭔지 풀렸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크리스 has 크리스가 크리스 이제 크리스 가방 들어주면 되겠나 그쵸? 크리스 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리스가 야 수고했어 가방 들어주느라고 했다 이러면서 뭐 사주고 막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크리스는 용돈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서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Chris has much pocket money 또한 네. Chris has a lot of pocket money 돼 안 돼? 오케이 돼 안 돼? A lot of pocket money 돼 안 돼? 오케이 A lot of books, a lot of book, a lot of money 중에서 뭐? A lot of money 밖에 안 되죠? 밖에 안 되죠? 아까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어? A lot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 얘기 몇 번 할까 내가? 내가 지금 몇 번 하고 있게? 어? 15번째 하고 있거든? 형용사와 부사 파트 설명하면서 어? 아니 근데 선생님 거짓말하나?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일 문법 형용사와 부사 치면 그동안 수업에서 쫙 나오거든? 어? 거기서 인공지능한테 의뢰를 하자 우리. 어?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몇 번 했는지 채 달라고. 어?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니? 지금 최종 풀이를 하고 있어. 마무리하고 있다고 근데 넌 지금 내가 가르쳐야 돼 지금 내 선생님으로서 이거는 속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다시 이거 뭐 지금 네 대답하는 거 보면 형용사와 부사라는 이 챕터를 그냥 통째로 다시 수업으로 해줘야 돼 아니 뭔산 보지 마시고 뭐라 그러면 뭔산 보고 있어 뭔산 보고 있어 아, 뭔 산 보지 말고 복습 좀 할 시간을 좀 내세요. 어?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양을 하는데 1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시간 걸리는데 너는 12시간 걸릴 것 같아. 어? 자,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중학생 돼서 이제 처음 시험 칠 거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잘 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잘들 칠 거예요. 응? 잘들 칠 거예요. 복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뭐 이것저것 달라진 다 빼고 어? 한 가지 달라지는 점 한 가지 얘기하면 중학교 때 시험 범위 해야 될 게 이만큼이라면 응?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 동안 해야 될 거는 이만큼이야. 어? 학습 양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요. 어?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물론 괴롭죠.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어떤 일을 최대한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맺어져 놔야지. 그래야지 복습하면서 비어있는 걸 하지. 이건 뭐 수업은 수업대로, 복습은 복습대로 똑같은 내용을 한 12번 공부할 태세로 공부합니까? 응? 한번 들었을 때, 3번 들었을 때, 4번 들었을 때, 어, 좋아, 그래. 내가 최대한 봐줄게. 어, 8번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소나 닭이나 양 갖다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까? 어? 내가 너한테 복습하라는 말 몇 번 했어? 어? 잔소리 좀 그만하자, 수업 시간에. 해! 복습 좀! 20번. 미치준 부분을 한 단어로 바꿀 때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민준이 의견? 2번입니까? 난 반대했어. 오케이. 보겠습니다. 근데, 아, 여기 밑줄, 여기죠? 여러분도 빠졌나요? 있나요? 저만 빠졌군요. 예. 가만 보니까 1, 2, 3, 4, 5, 6, 몽땅 다 얼라더브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단어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한 겁니까? 내가 방금 전에 얘한테 잔소리 하면서 설명했던 그 얘기 하는 거죠. A lot of는 A lot of books, book, money 중에서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되는데 A lot of books에서 A lot of는 many books로 바뀌었을 수 있고 A lot of money에 A lot of는 much money로 바꿨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무 뻔해. 이거는 이런 문제는 수학 공식 풀듯이 풀어도 될 것 같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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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서 읽어보세요. 1번은 바꿔서 읽으면 Many people like fishing.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There is much milk in the farm. 그 농장에는 많은 양의 우유가 있다. We met many tourists at the hotel. 우리가 만났었다. 많은 관광객들을 그 호텔에서 투어 몰라요? 투어? 하나 투어 몰라요? 하나 투어? 너 하나 투어로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 투어로 갔다 온 거 아니야? 투어가 뭐예요? 관광이죠. 관광. 투어리스트 관광객. They took many photos at the park. 그들이 찍었다. 많은 사진을 그 공원에서. Many boys enjoy computer games. 요즘은 아니죠. 누가 컴퓨터 게임즈 하나? 그치. Many boys enjoy mobile gam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많은 남자아이들. 왜 하필 이것도 편견이다. 그치. 그쵸.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라는 문장이네요. 그쵸. Many boys and girls 이렇게 해야 되겠죠. Many boys and girls enjoy mobile games.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1번. 미치신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하세요. 됐습니까? 미치신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확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 의견은 그렇죠? Okay.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 뜻은? Okay. 이거 이제 스마트폰 끄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스마트폰을 왜 안 끄는 걸까 궁금해서 야 왜 안 끄는데 라면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어? 이유 물어보는 건 맞아 아니야? 이유 물어보는 건 맞죠? 그렇죠? 도대체 휴대폰을 왜 안 끄는 건지 궁금해서 막 궁금해 미치겠어. 왜 안 끄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지우가 계속해서 아니래죠. 야 이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라 했죠. 예? 네? 이거 뭐 하는 표현이라고? 돈유 제안. 제안은 여기에 위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하자니까. 자, 이거는 스마트폰은 도대체 왜 안 끄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휴대폰 꺼, 이 자식아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휴대폰 꺼, 이 새끼야. 이거는 뭐야? Turn off your smartphone.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걸 부드럽게 얘기하면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 왜 안 끄는 거니? 좀 꺼라 이 정도 느낌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알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나 같으면 이거 했을 것 같아. 문제를 스마트폰 즈 했겠죠. 그쵸? 그러면 Why don't you turn them off고 너희들은 이 되겠죠. 스마트폰들은 한 명이 갖고 있겠어? 여러 명이 갖고 있겠어? 그래서 이유는 너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너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너희들 스마트폰 끄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s? Why don't you turn them off?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주소는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 제발 좀 낑가 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묵직해 보이죠? 그렇죠? 묵직해 보이니까 잘 안 날아갈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놔도 안 날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하니까 휙 바라 날아갈 것 같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뭐 해놔야 돼서 잘 사이에다 잘 낑가 놔야 되겠죠. 그래 안 날아가겠죠. 됐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걸 고르라고 했는데 지우 의견은? 3번이다? 난 반댈세? 뭐 의견 얘기해! 안 혼낼게! 3번인데요. 3번입니까? 오케이 그럼 Can you walk fast? 너는 걸을 수 있냐? 어떤 걸을 수 있냐? 어찌 걸을 수 있냐? 어찌 빠르게 걸을 수 있냐? 됐습니까? My dog can swim fast. 어찌 수영할 수 있다?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Rabbits are fast animals. 토끼는 어떤 동물들이다? 빠른 동물들이다. John ran. How? Really fast. When? Yesterday. John이란 애가 뛰어갔는데 어디 뛰어갔냐면 진짜 빠르게 뛰어갔어. 언제? 어제. 어찌 뛰어갔다고? Really fast. I finished what? The walk. How? When? 내가 마무리했어. 뭘 마무리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데? 언제? 아침에? 오전에? 오전에 일 빠르게 마무리했어요. 전 갑니다. 퇴근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부장님 야근 열심히 하세요. 전 갑니다. MZ세대라서 I finish the work fast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fast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으니까 쓰임새가 어떤 시로 쓰였는지 어찌 시로 쓰였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13번 오케이 아까는 22번은 다 똑같은 단어의 쓰임을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다 다르네요. 오케이 그래서 성모 의견은 2번이다. 난 반대세. 다동이 오케이 울지 말고 동원이 네 학습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luckily he passed the exam. 오케이, 누가 더로 시작하진 않네요. 그래서 해석하면 운 좋게도 그는 통과했다 그 시험을. 그렇습니까? He passed the exam을. 그래서 뭐? 예? 어찌 통과했다고? 운 좋게 통과했다고. 그렇습니까? She is very lovely and friendly.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근하다. 그래서 어떤 시죠? 아까 이거 몇 번 문제랑 똑같냐? 1번 문제랑 똑같죠 이거. 1번 문제가 뭐였더라? 전부 다 ly 붙여준 거 중에서 다른 거 고르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Dad works. How? Very hard. Why?
for our family.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How? 매우 열심히. 왜? 가족을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럽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Dad works very hardly. 아버지는 거의 일을 안 하신다. 가 돼버릴 수도 있겠지만 very hardly면 들어가야 될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Dad very hardly works. 아버지 거의 일을 안 하셔. For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 hardly 오면 안 되는 거고 hard도 조심해야 될 녀석인 거 알죠? Friendly도 다른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Okay.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죠. What 여기 있다. 됐습니까? 해석하면 얘가 왜 why가 되는지 보면 해석하면 고맙대죠. 어떻게 고맙댑니까? 매우 많이 고맙대죠. 왜? 나를 초대해줘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모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랬더라? 고맙습니다. 매우 많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 much money 할 때 much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얘 지금 무슨 씨야? 어찌시죠? 그래서 so much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다 그랬는데? Thank you. Very much. 그래, 내가 much 대신에 much, 그렇죠. Thank you. A lot 된다고 했죠. A lot이 무슨 뜻이 있어서? 매우 많이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a lot은 많이고요. A lot of는 많은이라고 얘기했죠. Thank you a lot. Thank you very much. 이 much는 much money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 for inviting me가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반만 길어봤자 나를 초대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 때문에 for it, 그것 때문에 for it. Thank you so much for it. 그것 때문에 매우 고마워 나를 초대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 이 자리에 이런 거 딱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되겠어 안 되겠어? Thank you so much for invite me. 되겠어 안 되겠어? 읽히기는 되게 잘 읽힌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e me. 읽히기는 되게 잘 읽히는데 안 되지, 그치? 왜 안 되지? Thank you so much for invite me는 안 돼, 틀렸어. 왜 안 되지? Invite me의 뜻이 뭐야? 나를 초대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얘 붙이면 for invite me는 무슨 뜻이 돼? 나를 초대하다 때문에가 되죠. 나를 자, 어 고마워 나를 초대하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 어? 그것 때문에 고맙다 이러겠죠. 초대하다가 뭐가 될 필요가 있어? 초대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초대하다 때문에라고 쓰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몸이야.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동명사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거야. 네 육과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더라? 아 이거 참 무슨 씬지 써야 되네? 3번까지 썼는데 얘 어찌시네요. 그래서 much money 할 때 much가 아니다. So much money는 무슨 뜻이야? So much money. 매우 많은 돈이겠지. 됐습니까? 여기에 so much는 매우 많은이 아니고 매우 많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young couple dance beautifully. Okay. the young couple 안만 길어봤죠?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커플은 두 쌍 산쌍이 두 명 때문에. 오. 오케이. 됐습니까? 그 젊은
부부라고 하면 되겠죠. 커플이니까. 그럼 뭐 사귀는 사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남녀 한 쌍이란 말이죠. 댄스 어찌 아름답게 됐습니까? They dance beautifully. 그들은 아름답게 춤춥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네요. 방금 봤던 것은 마찬가지 맨날 내가 이거 되게 이 글자 되게 많이 쓰고 있지 않냐?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됐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풀면 되겠죠. 이번에 5가 문법이 형용사와 부사다. 2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그래서 1번 보면 아 참 그래서 누구 차례지? 성모 차례인가? 네. 몇 번인 것 같아? 2번일 것 같다. 난 반대세 1번일 것 같다. 그러면 지우는 2번? 오케이 보겠습니다. 1번 Would you like more tea?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벌써 차를 한 잔 마신 거죠.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사람 됐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벌써 차를 한 잔 마신 거죠. 뭐 보고 내가 그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some more tea겠죠. 차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는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면 이거면 any가 어울리는데 권유기 때문에 some 쓰는 거.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notebooks겠죠.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너 공책 갖고 있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any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ducks in the lake. 오리 몇 마리가 있나 봐요. 호수에. 그 다음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T는 셀 수 없는데 some 뒤에는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되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었는데 whom, me, what,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다. Okay, mom put some 이거 뭐 쓰냐? Some oranges in the basket. Okay, 이가 she니까 이 속에 did 들어있는 거 보이죠? 엄마가 과거 시제에 두셨다. 약간의 오렌지를 바구니 안에. 됐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Okay. 일단 계속해서 미주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또 묻고 있어. 됐습니까? 이거 너무 뻔해.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답 골라도 돼. 그래서 답은 뭐? many. 됐습니까? 케이트가 먹었는데 많은 쿠키들을 먹었대. why? because she was hungry. 그녀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많은 쿠키들을 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의미는 달라지지만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의미는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로 바꿔볼까요? 일단 many는 계속 되겠죠. much이 돼 안 돼? a few 돼 안 돼? 되죠. a little any 안 되죠. 도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복수, 자 봐봐. 네 악순환의 시작은 뭔지 알아? 거꾸로 거슬러 가볼게. 악순환의 근원이 어딘지 한번 보자. 처음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결국은 너는 내 설명을 안 듣고 있어. 그렇지? Why? 시험을 안 풀어 와서. Why? 복습을 안 해서. Why? 난 이게 궁금해. 복습을 안 해서까지 나 알겠어. Why? 복습 왜 안 했어? 유럽 출장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없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갖고 막 그 뭐야 푸틴 사살하려고 이렇게 막 전쟁 참여하느라고 바빴어? 어?
그렇구나. 그렇죠. 거기 선생님 너 멱살 잡고 막 뜨고. 거기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데? 숙제는 다 해가 저기는? 어? 저기 숙제는 다 해가? 여기는 왜 숙제는 안 해가? 저기 선생님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그치? 막 때려? 그러나 숙제 안 하면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계속 안 하면 되잖아, 혹시. 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오케이. 그래서, 어? 다시 되돌아가보자. 복습을 안 해서. 숙제 풀어와야 될까? 안 풀어왔고. 안 풀어오니까. 내 설명하는 동안 너는 문제 풀고 하자고. 그러니까 설명을 또 안 들으니까. 어? 오케이. 자, 참,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비코드는 꼴도 보기 싫어. 어? 비코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럼 뭘 써야 되지? 소를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소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렇죠. Kate was hungry, so she ate a lot of cookies. 이렇게 바뀌겠죠. 아까 설명한 거 의도를 잘 알고 있네요. 역시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예? 뭐요? 뭐 할 거 있나요? 오케이. 여기 답은 맨이고요. 이러면 헷갈릴라 또.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야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오케이, John doesn't never drink coffee. 난 반댈세. never drinks coffee다. 좀 많이 뜯어 고치네. 그러면 네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네. 도전트 드링크 애니 커피.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문법은 뭐다라고 얘기했더라. 문법은 무슨 수학 공식 푸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자, 1번 버전이 있어. 1번 버전은 John doesn't never drink doesn't never drink coffee 이렇게 한 거였고.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버전은 John never drinks coffee였고 3번 버전은 John doesn't drink any coffee였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장 해석하면 John doesn't never drink coffee의 뜻은 저는 절대로 커피를 안 먹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Doesn't never coffee, never, doesn't, 아니, never, doesn't never drink coffee의 뜻은 저는 절대로 커피를 안 먹지 않는다야. Doesn't drink가 뭐야? 안 마신다지. 그 never를 집어넣었어. 그럼 안 마시는 걸 절대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절대로 안 먹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겠지. 맨날 커피 마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영어 표현에서 어색한 뭐 그냥 뭐라고 하면 될 테니까 John always drinks coffee 하면 될 테니까 동의하십니까? 2번 버전이 답지에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뭘 보고 싶었냐. 자,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John이라는 사람이 커피를 절대 안 마신다는 팩트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John은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쵸? 그러면 동사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지금 doesn't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drink에 s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doesn't하고 never는 어차피 겹쳐서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doesn't를 놔두고 John doesn't drink coffee 해도 되지만 느낌이 좀 약해.
그렇게 하면 저는 커피를 안 마신다기 때문에. 그냥 절대 안 먹어! 갖다 줘봤자 안 버릴걸!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도전트 대신 네버를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네버가 들어가는 순간 드링크에는 다시 도즈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창의적으로 접근하셨네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틀리진 않았고 같은 얘기긴 한데 마찬가지 어떤 느낌은 없냐? 절대 안 마셔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안 마신다는 얘기를 했을 뿐. 그래서 답지에는 이건 없고요. 됐습니까? 존이 하고, 그러니까 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 건 John never drinks coffee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소수령 평가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꿔 써라. 그러니까 뭐 이건 낮 집어넣어라, 물음표 붙여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골나게 했어. 그렇죠? 야 이거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여기다 낮 집어넣어봐. 묻는 말 만들어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re are some children. Where? In the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애들이 있답니다. 정원에. 됐습니까? 몇몇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자, 나 집어넣은 건 뭐가 된다? There 하나도 안 줄이겠으면 are not any children in the garden은 생략하겠습니다. There aren't 하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 또는 There are no children in the garden도 정답 인정되겠죠. 그거 그렇게 쓴 친구는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애들이 있는지 궁금하면 are there any children in the garden 아무고 물음표 안 쓰면 틀렸다 하겠죠. 당연한 거죠. 서술형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 점수 깎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상쾌하고 뿌듯하고 좋죠. 그렇죠. 그러고 나와서 아씨 내가 막 이러면서 막 나 이거 맞은 거 나는 막 내 마음속으로 나는 맞은 걸로 인정해. 그치? 그렇죠. 나는 맞은 걸로 인정하는데 점수는 왜 다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를 아 참 그래서 there are A few children in the garden과 같은 의미 전달이 되겠죠. A few books. 하지만 some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some하고 a few하고 같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 자, some하고 a few하고 다른 점은 some books, some money가 되지만 a few books밖에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이런 문제는 문제를 먼저 보라 했죠. A에 어디에 잘못됐대요. 너무 뻔하네. B의 fast를 어찌시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똑같은 이 문제는 밑줄 친 B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fast를 부사로 바꾸라 했으니까 밑줄 친 B 속의 fast는 형용사 어떤 시로서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빠른 이란 뜻이 들어가서 표현된다. 그걸 빠르게로 바꿔서 같은 의미가 전달되도록 문장을 다시 쓰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 문제 풀면서 바로 하면 되겠다. 자, A가 뭐랍니까? 누가다?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됐습니까? 자, 내가 어떻다? 목마르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표정은 됐습니까? 이거 해석이 뭐였더라? 이번에 누가 해석해볼까? 성공 해보자. I have little water. 나는 오케이, 좋았어. 난 물이 거의 없다. 나는 거의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번엔 나 집어넣고 느낌 살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목마른데 만약에 and로 바꾸면 I'm thirsty and I have a little water. 난 목마른데 아, 물 좀 있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목마르지만 그러나 이러고 있죠. 물이 거의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한다? I have much water. 또한 a lot of water 대한대. A lot of I have a lot of water 대한대. 되겠죠? Here you are. 여기 있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물이죠. Much water죠. Much wa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here you are 대신에 여기 있어를 뭘 써도 된다.
Here it is. 해도 됩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어. Much water. Okay. 많이 고맙다 해보자. 많이 고맙다. A가 하는 말을 많이 고맙다로 해보겠습니다. 많이 고맙다. Thank you. A lot. 됐습니까? 그리고 much도 쓸 수 있는데 그때 much는 much money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Okay. 그런 다음에 Is Brian a fast runner? 자, 브라이언은 빠른 달리기 선수인지 묻고 있죠. 그쵸? 이렇게 다 써줘야 되나? 브라이언은 빠른 달리기 선수니인데 얘 한글로 써보자. 빠르게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었어. 그러면 브라이언은 빠르게 그쵸 달리니 또는 달릴 수 있니로 바꿔주면 되겠죠. 브라이언 빠르게 달리니 또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랬더니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자 여기에 yes he 자 가끔씩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를 이거 대신에 yes he does를 써놓고 이 표현이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여기에 생략된 말이 yes he is a fast runner잖아요. yes he does a fast runner는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못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요렇게 물었을 때는 얘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풀었고요. 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요 버전 요 버전은 does Brian run fast 또는 브라이언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버전은 can Brian run fast가 되겠죠. 그런데 대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물었을 땐 does Brian run fast 라고 물었을 때는 뭐가 되겠다? yes he does가 되겠죠. 근데 can Brian run fast 일 때는 대답은 yes he can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 생략된 말 또는 대신 온 말이 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이러고 있네요. 어? 얘가 아닌데? 오, 여기다 할 뻔했네. 중1 시사박 클래스 카드 작업이래. 시사박이 누구더라? 너. 시사 영어에 박 아무개 씨가 썼다고 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시사 박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있는 거를 주목해야 되겠죠. 쪼물딱 뭐 how, there, classroom, are, in, boys, the, many. 헤이, 우리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떠듬떠듬거려? 이거겠죠? 교실에 남자애들 몇 명 있어? 동의하십니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남자? How many boys? 있니? Many boys.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같이 쓰는 비동사 있니니까 are there.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2번은 송모 의견. 오케이, 난 반대세.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도 있다면
만약에 이 문제 끝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물음표하고 여기다가 물음표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 he 위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 he 바꾸면 되겠죠. I'm looking for a nice shirt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물음표 없으니까 자, we look for. look for 의 뜻이 뭐였더라? 찾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애매한데. 우리 또 시간 또 지키는 거 좋아하잖아, 또. 지구 컨디션도 안 좋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